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18세기 고전파 핵심 인물 하이든의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이 지금의 빈 소년 합창단의 전신인 성 슈테판 성당의 합창단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보이소프라노 소리가 하도 좋아 주위에서 하이든을 카스트라토로 만들라고 권유했다. 요행이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로 그것은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하마터면 하이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 카스트라토로서 평생 소프라노나 뽑는 신세가 될 뻔한 것이었다. 아마도 아버지로서는 아들 요세프를 통해 손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겠지만 뒷날 요세프는 성녀인 아내를 얻어 결국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무튼 하이든이 끝까지 남성으로 남아 그렇게 많은 걸작을 써준 데 대해 우리로서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인간의 거세란 돼지의 거세처럼 그렇게 간단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이든의 일화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760년 28세의 하이든은 미용사의 딸인 마리아, 안나, 알로이자, 아폴로니아, 켈러라는 꽤 긴 이름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자기 이름만큼이나 긴 세월인 40년 동안 남편의 속을 썩임으로써 음악사상 최악의 약초라는 영예를 얻었다. 뒷날 하이든은 그녀와의 결혼은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그녀는 하이든보다 3살이나 많았고 못생긴 데다 신경질이 대단했고 질투심이 강했다.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살림도 엉망이었고 심한 낭비벽에 음악이라면 질색이었다. 오죽했으면 마음씨 착한 하이든도 부인을 일컬어 지옥의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했겠는가. 게다가 아이마저 못 낳는 성녀였다. 하루는 하이든과 스스럼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마고우 요한 트랭클러가 찾아와 아내에 대한 하이든의 불만에 가세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자네 아내는 단점투성이야. 그래도 장점이 하나 있기는 하지. 무슨 장점? 아기를 못 낳잖아? 아니,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그보다 더한 단점이 어디 있나? 생각해보게. 저런 여자가 혹시 자기를 닮은 아기를 낳느니 차라리 안 낳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안 그래? 하이든의 아내가 얼마나 무지막지했는가는 하이든이 갓 작곡한 악보 원고지를 음식그릇 받침으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짐작이 가고 남는다. 그런 짓을 예사로 하는 아내를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하이든은 중얼거렸다. 아마 다음에는 나를 자기 엉덩이 받침으로 쓰자고 덤빌 거야. 남아있는 하이든의 초상화를 보면 대부분 얼굴이 미남에 가깝도록 말끔하고 단정하게 그려져 있다. 그것은 틀림없이 당시 초상화가들의 손끝 기교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이든과 대면한 일이 있는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의 용모는 거의 추남에 가까웠다고 하니까 말이다. 하이든은 어렸을 적에 처녀들을 알아 얼굴에 약간 곰복기가 남아있고 유난히 큰 코는 구부러져 매부리 코에 코끝에는 항상 습진 비슷한 것이 남아 더덕더덕했으며 아랫입술마저 약간 앞으로 튀어나왔으니
아무래도 미남이라 하기는 어려울 듯 싶었다. 그런 추남도 솜씨를 발휘해 미남으로 그려내는 것이 당시의 이른바 우수한 초상화가들이 하는 짓이었다. 그런데 하이든이 런던에 있을 때 조지 댄스라는 영국 화가가 그의 옆얼굴을 몰래 연필로 스케치한 것이 한 점 남아있다. 이것이야말로 하이든의 진짜 얼굴에 가장 가깝지 않겠느냐 하여 현재 귀중한 자료로 대우받고 있다. 한 성악곡 작품을 둘러싸고 노래를 부를 소프라노 가수와 지휘자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자 지휘자는 하이든을 찾아와 조정을 부탁했다. 하이든은 지휘자에게 물었다. 그 가수는 몸매가 날씬한가? 네, 날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얼굴은 미인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인합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주저없이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주장이 옳아. 하이든은 대장간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차르트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들로 태어났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하이든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점을 못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고 하이든이 위로삼아 말했다. 생각해보아요. 모차르트는 요람에서부터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이지만 나는 망치 소리나 듣고 자랐으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이든의 현악 4중 주곡은 83곡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결과로는 그 가운데 68곡이 하이든의 오리지널 현악 4중 주곡이고 나머지는 저작권이 느슨했던 그 무렵 무명의 작곡가들이 그의 이름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악 4중 주곡을 왕성하게 쓰는 하이든을 두고 당시부터 한간에서는 의미심장한 해석들이 구구했다. 음색이 같은 4개의 바이올린 조각기로 음악예술의 에센스를 걸러내는 비상한 재능이 있다느니 철학적 내면성을 표출하기 위해 실리악 기법을 최고의 수단으로 택하고 있다느니 등등. 그러나 정작 하이든 자신의 설명은 극히 간단 명료했다. 그야 밤낮 함께 어울려 다니는 현악기 주자 네 사람을 동원하기가 제일 쉬웠기 때문이지. 요제프 하이든은 남녀 동생을 여러 명 두었는데 여섯 번째인 미하엘과 11번째인 에반게리스트 역시 음악가였다. 세상 사람들은 하이든 삼형제를 음악의 삼총사라고 하면서 부러워했다. 하이든은 삼총사라는 표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삼형제는 총은 지니고 다니지 않으니 아무래도 삼총사라는 말은 걸맞지 않는 듯 싶군요. 우리가 주로 들고 다니는 것은 바이올린의 활 정도이니 차라리 삼공사가 어떨까요? 하이든의 교향곡 제94번은 놀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제2악장에서 처음에는 조용히 나가다 벼랑간 팀파니와 전체 관현악단이 포르테로 꽝 때려 졸기 일수인 귀부인들을 놀라게 하려는 장난기에서 그렇게 쓰였다고 한다. 놀람 교향곡의 초연이 끝난 후 매니저가 하이든에게 달려왔다. 대성공이었네. 자네 의도대로 너무 놀라 기절할 뻔한 귀부인까지 있다더군. 그런데 놀란 나머지 진짜 기절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매니저의 물음에 하이든은 태연히 대답했다. 그야 기절한 부인을 보고 이번에는 내가 놀라면 피장파장 아니겠나. 그날도 연습을 시작하기로 한 시간이 40분이나 지나서야
겨우 단원들이 모두 모였다. 마음씨 좋은 하이든이었지만 그날만은 참지 못하고 단원들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단원 여러분, 오늘같이 다른 곡도 아닌 교향곡 101번 시계를 연습하는 날만이라도 부디 시간 좀 지켜주십시오. 하이든이 영국에 있을 때였다. 사보가들이 왕왕 악보를 정확히 옮기지 못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원고를 가지고 행방을 감추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자 마침내 하이든은 개탄했다. 알고 보니 영국은 신사의 나라요 도둑의 천국이로다. 하이든이 런던에 체제하고 있을 때 한 악보점 주인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뭐 훌륭한 작품의 악보가 없을까? 잊고 말굽시오. 손님께서 아주 마음에 드실 만한 게 있습죠. 여기 하이든의 썩 잘된 작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안 되겠어. 안 되다니요? 하이든이라고 하면 지금 온 영국이 떠들썩하고 있는 위대한 작곡가인데요. 그래도 안 되겠어. 혹시 하이든 거라면 댁에선 마음에 안 드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건 아닐세.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못 사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걸 살 만한 돈은 갖고 있다네. 그렇다면 안 사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말해주지. 난 요제프 하이든이요. 그러니 그걸 돈 주고 살 처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2회에 걸친 하이든의 영국 음악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영국에서 국빈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으니 스스로도 대만족이었다. 두 번째 여행이 끝날 무렵 하이든은 영국 사람들로부터 귀화를 권유받고 그것을 물리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성 핸델도 젊은 시절 영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마에스트로께서도 못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마에스트로께는 이미 호화저택과 후한 보수를 드렸으니 부도 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했으니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마에스트로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수많은 청중이 있습니다. 마에스트로를 흠모하는 여성들은 또 얼마나 많고요. 마에스트로가 마음만 잡수시면 희한한 로맨스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없는 게 없는데 어째서 귀화를 마다하십니까?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네. 하이든은 대답했다. 무엇인데요? 섬나라 영국에는 나의 조국 오스트리아가 없단 그 말이요.